치맛자락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능선 위에 우뚝 자리한 조선 왕릉. 500년 왕조의 역사가 잠들어 있는 곳이다. 조선의 능원은 애초에 조성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어떻게 전쟁의 참화와 도굴, 그리고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이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내본다. 안녕하세요.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방해 볼 곳은 바로 조선 왕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왕의 무덤인 능과 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인 능 등은 모두 원래 처음에 조성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까지 조선 왕릉을 지킨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서 탐방길에 떠나보겠습니다. 도시의 아침이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시간.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왕릉에도 아침 햇살이 깃든다. 이윽고 밤새 깊이 잠들어 있던 신들도 서서히 깨어나 일상에 지친 후손들에게 휴식 공간을 내어줄 준비를 한다. 현재 한반도에 보존되어 있는 조선 왕릉은 총 42기. 이 중 북한에 있는 두 기를 뺀 왕릉 40개가 남한에 현존하고 있으며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 왕릉은 단지 돌아가신 왕들의 무덤이라는 좁은 의미에 가둘 수 없다. 때로는 폭군의 학정에 시달리던 때와 성군의 덕성으로 태평성대를 누렸던 500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이 조선 왕릉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 조선 왕릉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창환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선 왕릉이 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네. 날이 2009년 6월 27일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날이 예. 어떤 다른 의미로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네, 그 2009년 6월 27일이죠. 1408년 6월 27일 날 그 새벽에 그 태조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 600년하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시각에 네.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 된 게 이제 세비야에서 됐는데 세비야의 저 아람 저기 세비야에서 됐는데 네. 601년 되는 그날 그 시각에 세계유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조가 네. 승하하신 지 600년 만에 유네스코 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네, 이 조선 왕릉 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아시아에서 60년이 이제 한갑이잖아요. 네. 이게 10번 하고 그 다음해 그날 그 시각에 세계유산이 전체 40개 능이 세계유산 됐으니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네. 그 독창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건가요? 그럴까요? 조선 왕릉이 갖고 있는 세계유산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14세기 말, 변방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썩은 고려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는다. 그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을 모아 역성혁명을 일으킨다.
1392년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왕조는 새로운 통치 이념이 필요했다. 조선 왕조를 지배했던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권력이었다. 조선의 첫 임금 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를 통치할 새로운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했다. 유교는 생활 전반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임금의 애민 사상은 유교의 덕목 중 하나였다. 조선 왕릉 인근에는 어딜 가나 아름들이 숲이 조성돼 있다. 이는 단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왕들의 애민 정신이 그 씨앗이 되었다. 이쪽으로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오래된 소나무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왕실에서는 왕릉에는 소나무가 기본적인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아는데 그 우리 동양에서 그 동양에서 십장생 하면 네. 그 유일하게 이제 소나무가 네, 나무. 십장생이에요. 그래서 이 소나무에도 이제 백성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가 생긴 걸 그 보시면 이렇게 품고 있어요. 쫙 날을 피고 나무 형태가 오래될수록 품고 있어요. 이렇게 백성을 품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뜻에서도 나무변에 공활공해서 그 공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교의 첫째 덕목은 충효사상. 이는 살아계신 부모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보여드려야 할 후손의 의무였다. 돌아가신 선왕은 그래서 신의 대접을 받는다. 제향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예, 예, 저 앞에 보시면 정자각이 보이시잖아요. 왕릉의 진입 공간에 들어서면 정자각까지 긴 참도가 이어진다. 왼쪽은 돌아가신 선왕이 다니는 신도, 오른쪽은 왕이 다니는 어도다. 왕조차 신도 위로 걸을 수 없다. 제실은 평상시에는 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근무 장소이며 제사 때는 제관들, 즉 왕이 임시로 머물던 곳이다. 현재 조선 왕릉의 제실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효종 영릉 제실은 드물게 보존 상태가 좋아 왕릉 제실 중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 중 거의 유일하게 대왕으로서 존경을 받는 세종대왕. 성군으로서 그의 덕성은 영릉에서도 나타난다. 세종대왕 영릉 안. 비각 안에는 선왕의 간단한 업적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다. 그런데 왕의 업적을 새긴 비석치고는 새겨진 내용이나 형태가 간결하고 소박하다. 그럼 여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요 안에는 이제 초기의 신도비에는 그분의 이제 역사적인 업적이라든가 태생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여기 이제 간편하게
그 능호하고 묘호하고 능호 그거 두 개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과 세종의 영릉 이런 것만 띄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출생연도, 그다음에 위치하고 간단한 그동안의 정치적인 역량 그런 것들만 기록을 하는 간편화된 그 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남긴 세종대왕의 업적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중 전무후무하다. 우리나라 문명의 토대는 그분의 한글 창제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종대왕을 성군 중에 성군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의 남다른 애민 정신에 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세종대왕과 소원왕후가 계시는 그 영릉입니다. 영릉인데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 왕릉 그 고려시대에 거쳐서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단릉인지 쌍릉이든가 뭐 이렇게 능 형식을 복잡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간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소원왕후를 모시면서 합장릉 제도를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그렇죠. 예예. 예. 능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약 2만 6천 내지 2만 명이 동원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고도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간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합장릉 제도를 제안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이제 현궁이라는데 방이 현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기에 왼쪽에 세종이 모셔져 있고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소원왕후가 모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왕릉 제향의식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현재까지 옛 방식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도 제사의식이 있었지만 모두 중간에 사라졌다. 왕릉의 원형과 함께 제사의식 또한 온전한 형식으로 보존해왔다는 점. 그 독창성이 세계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제 임금님이 여기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제사를 모시려면 정작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예법인가요? 예법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쭉 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손 씻는 데를 두시고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시면. 향을 가신 분은 이제 신이니까 저 가운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지금 좀 신문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보면 정자각이 문이 세 개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보시면 문이 하나만 있고요. 그래서 앞에 문이 임금님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죠. 이 동입서출이라 해서 임금님이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안에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끝나시고 임금님은 저 서쪽 문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다시 돌아서 저쪽 옆에 저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어계라는데 임금님이 가시는 그, 그렇죠. 그걸로 계단을 해서 내려서 이제 궁궐로 가시는 거죠.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유난히 권력욕이 강했던 태종은 자신의 정적이라면 가족은 물론 스승 역시 가차 없이 제거했던 인물. 그런 아버지라 해도 세종대왕은 어머니 원경왕후와 함께 볕바른 곳에 쌍릉으로 모셨다. 조선 왕릉의 능칭 형식은 특이하게도 일곱 가지 형식. 마치 오늘날 다양한 사이즈의 침대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성되었다. 한 분의 유해만을 모신 단릉이 기본적인 형태이며 왕과 왕비를 한 봉분 안 두 개의 석실에 모신 합장릉. 두 분의 봉분을 한 능층 공간의 위아래 또는 좌우로 모신 쌍릉. 한 줄기의 맥에서 갈라진 다른 줄기의 언덕에 별도로 배치한 동원 이각릉.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언덕의 위아래로 모신 동원 상하릉.
산 언덕에 왕과 왕비, 계비의 봉분을 나란히 배치한 사면릉. 마지막으로 한 봉분 안에 왕과 왕비, 계비를 함께 모신 동봉삼실릉이 있다. 여러 형태의 능침 배치는 조선 왕릉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양식. 주변 산과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주어진 자연 조건에 맞췄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영릉의 형태는 합장릉. 세종대왕과 소원 왕후가 한 봉분 안에 금슬 좋게 나란히 잠들어 있다. 합장릉이라는 증거는 바로 봉분 앞에 나란히 놓여 있는 두 개의 혼유석. 이 혼유석은 제사 음식을 진설하는 곳이 아니라 혼이 쉬고 노는 공간이다. 이는 중국에도 없는 조선 왕릉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양식. 세종대왕 합장릉 조성은 실록에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봉분 안에는 두 개의 격실이 있는데 그 사이에 48cm 정도의 창문을 뚫어놓았다. 사후에도 왕과 왕비의 훈령이 서로 통하라는 의미다. 돌아가신 부부에 대한 선조들의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고 아름답다. 우리 조상들은 돌아가신 분을 보내드릴 때에도 충효의 예를 다했다. 특히 왕이 승하했을 때의 절차는 하나의 장엄한 의식이었다. 왕이 승하하면 내관은 지붕 위에 올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한다. 왕실 유족들은 3일 동안 국기를 끄는 채 애도를 했으며 일반 백성들도 국상 기간 동안 행동거지와 몸가짐을 조심했다. 효종 임금의 영릉은 동원 상하릉. 효종의 능침이 위쪽에, 인선 왕후의 능침이 아래에 있다. 위쪽에 능침 공간이 좁아 두 분을 다 모시기 힘들어 왕비는 아래에 모셨다. 주어진 자연의 지형을 있는 그대로 활용한 것. 효종 임금은 천성이 매우 효성스러웠다. 아버지 인조의 병세가 위독하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들였을 정도. 그런데 효종의 죽음은 조금 허망했다. 얼굴에 난 종기가 심하게 부어 눈가에 침을 놓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았다. 일종의 의료사고였다. 결국 그렇게 승하하게 된 효종 임금. 조선 왕릉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굴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봉분 조성의 원리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특별한 통로를 통해 관을 봉분 아래 석실에 넣은 후 자갈과 석회를 섞은 반죽으로 메운다. 그 위에 여러 겹의 받침돌을 깔고 마지막으로 혼유석을 설치한다. 혼유석 바로 아래에는 석실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다. 하지만 10톤 가까이 되는 혼유석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석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갖고 나올 만한 값나가는 부장품이 없다. 조선 왕조 21대 왕 영조는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푼 성군이었지만 아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비정한 아비이기도 했다.
그의 불안한 성정 탓이기도 했지만 당파 싸움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런 그도 자신의 능에는 부장품을 간소하게 넣도록 했다. 부장품이 간소한 것은 조선 왕릉의 또 다른 특징이다. 검소한 봉분 안과 달리 능침 주변은 비교적 화려하다. 문인석, 무인석과 함께 호랑이와 양이 왕릉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양은 선체 고개를 숙여 땅을 지켜보고 있는데 반해 호랑이는 잔뜩 웅크려 앉아있다. 언제든 튀어올라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호랑이 성물은 한반도에서만 유일하게 수호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성물 밑에는 원추리 풀이 새겨져 있는데 원추리는 이제 지금도 그 수면제나 잠이 잘 안 올 때 이런 데 쓰는 재료로 많이 쓰는데 그 왕릉에는 이제 다른 나라 왕릉들은 이제 계속 통치를 좀 요구했어요. 사실은 능을 만들 때. 근데 우리는 돌아가신 다음에 현세 정치를 이제 잊어버리시고 편히 쉬시라 이런 뜻으로 만들어서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침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장명등은 등불을 밝히기 위한 석등. 여기에도 우리 조상들의 재치 있는 디자인 감각이 숨어 있다. 유럽 건축들이 대개 보면 옛날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축을 맞추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뭔가 축이 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장명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을 이제 옛날에 썼는데 이렇게 쫙 보시면 저 앞에다가 이렇게 축을 맞췄어요. 봐보세요. 저 앞에다가 축을 이렇게 맞춰 놓는 게 기법이에요. 네, 산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축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0년 기나긴 왕조의 역사는 온갖 영욕의 세월이었다. 성군의 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궁중 암투로 피바람이 몰아치던 때도 많았다. 조선 왕조에는 폭군 혹은 해주로 불렸던 두 명의 군주가 있었다.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그중 연산군은 12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키고 폭정을 일삼다가 결국 조선시대 최초의 반정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어서도 왕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해 왕릉이라는 이름 대신 대군묘로 불린다. 그래서 왕릉의 격식 대신 초라한 무덤으로 남았다. 무상하고 쓸쓸한 권력의 뒤안길에 잠든 그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찬란했던 500년 왕조의 역사. 한때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렸던 왕들은 이젠 그저 고요히 볕바른 곳에 잠들어 있는 옛 조상이 되었다. 어둠이 물러난 자리, 다시 아침이 활기찬 보폭으로 걸어오면 도시의 하루가 시작된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일상이 펼쳐지는 강남에 또 다른 왕릉이 있다. 성종 임금과 정현 왕후를 모신 설릉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강남에 역사의 현장이 원형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다. 조선 왕릉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실사 당시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 학자들은 설릉을 실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땅의 거센 개발 압력 속에서도 왕릉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정신 자체가 세계 유산감이라고.
518년 동안 그 당시대에 만들었던 그 원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성물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 당시대의 명나라 청나라 우리가 저기 간섭을 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청나라의 황릉 제도하고 전혀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이런 그 왕릉의 조선 왕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마 대표적인 그 세계유산적 가치면서 또 우리 그 민족이 영원히 보존하고 또 우리 민족뿐만 또 세계인들이 같이 이렇게 향유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귀중한 유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역사는 박제된 시간 속에 죽어 있지 않다. 오늘 지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 500년 파란만장한 역사 이야기를 아는 채 긴 세월 보존되어 온 조선 왕릉. 왕조의 역사는 그렇게 한국인의 정신에 뿌리내렸고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고 중국에 진시황릉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조선왕릉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철학이 담긴 조선왕릉. 지금까지 500년이 넘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했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가야 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현장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